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코로나 백신을 올인을 한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마진율이 높은 그 노바백스 쪽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도 독감 백신을 따로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생산 역량을 코로나19에 집중을 하고요, 미래 먹거리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내 독감 백신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면서 녹십자랑 시장을 양분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 그러나 지난해 팬데믹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위탁 생산 집중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체 독감 백신 사업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뭐 연간 매출이 직전에 비해서 4배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2배 이상 거둬들이면서 사업 판단이 옳았음을 좀 증명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실적으로 좀 봤죠.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백신을 따로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자체 백신과 그 노바백스 위탁 개발 생산, 그리고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생산 시설에 배정된 물량을 확보해서 증설이 아니고서는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물량이 이미 다 찼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독감 백신 생산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하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올해로 계약이 끝날 거고요, 올해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접종률 어느 정도 다 높기 때문에 굳이 노바백스를 가지고 가면서 위탁 생산을 하면서 라인을 그렇게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자체 개발했던 백신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또는 여기서 승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체 개발 백신에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서 생산 라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엔더맥을 준비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팬더맥에서 엔더맥으로 넘어가면은 독감 백신에 코로나 백신에 집중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큰 타격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수십억 명이 이 백신 접종을 다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한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내년부터 매번 맞아야 되는 백신이다 보니까,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매출 파이라든지 아니면 수요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연간 1조 3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그다음에 자체 백신 공급에 따른 매출만 무려 1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주요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분석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거 하면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또 돌리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독감 백신도 여러 변이가 포함해서 다가 백신으로 발전시켰는데, 코로나19 백신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이를 대비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예방하는 이른바 콤보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2025년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성장할 뭐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도 내년 글로벌 임상 3상을 진입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22년에는 코로나 백신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에 계속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딱그 시기에, 황금,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 시기에만 딱 집중을 하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고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아까 전에도 좀 여기서 좀 우리가 한번 보기는 했지만, 일단 올해 생산 물량이 다 찼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뭐 내년 내후년을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죽어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서 막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노바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생산을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지금 자연스럽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번의 실적 매출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의 증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밀려 있죠. 그러나 여기서 뭐 추세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좀 추세가 좀 전환이 될것 같은데, 아니면 좀 저점에 모습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미 여기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접근을 안 했다, 또는 여기서도 접근을 안 했다, 여기서 접근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5일선을 돌파해 주고 21선을 저항받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정도는 좀 도전적으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좀 접근을 하고 여기서 또 다시 접근을 했다면 평당 요 정도가 될 거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 언저리까지는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게 코로나라는 그 키워드가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또는 1월달에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1월달에 보여줬던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황들이 전체적으로 눌림을 받는 모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아직 미래의 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기서 추세를 돌려 나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잡고 기다려 볼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6개월 이벤트, 12개월 이벤트 플러스 방송반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매매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언제든지 참여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상담은 뭐 간단합니다.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되는데,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 아이디가 어떻게 됩니까? HBTV1004 여기 있죠? 요거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